이 배치도 조금 전에 배치처럼 완전 무회전이 아니라 약간의 오른쪽 회전을 이용해서 이 빨간 공이 여기에 왔다가 다시 가서 여기서 모일 수 있도록 공을 모아치기 위한 밀어치기 배치입니다. 한시방향 2팁 이상의 상단 당점으로 두껍게 쳐서 여기에 왔다가 두 번째 빨간 공 쪽으로 오도록 약간 힘도 있게 쳐야 되는 힘 있게 치면서도 정확하게 친다는 것은 부드럽게 치면서 정확하게 치는 것보다 좀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깔끔하진 않은데 연속 득점은 할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해야 하는 중요성이 자, 썩 좋지 않는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연습이 왜 중요하냐면,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실제로 모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스스로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렇게 쳤을 때 모이는 공이야 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 확신에 의해서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내 공에 전진회전이 너무 많으면 이 공이 너무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에서 깜쪽같이 공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을 얇게 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뒤에 공을 원쿠션, 투쿠션으로 쳤을 때이 공은 원쿠션, 투쿠션 맞고 이 방향으로 올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재밌는 배치가 나왔는데, 무회전으로 세워치기를 칠 수도 있고 이 공의 오른쪽으로 투쿠션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쿠션에서 공 하나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세워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회전으로 얇은 두께로 세워치면 이 빨간 공은 이쪽 어딘가에서 멈춰 있겠죠. 그런데 2분의 1 정도의 두께로 세워치기를 치면 이 빨간 공은 돌아서 이 방향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회전을 주고 이 공이 이쪽으로 내려오도록 치는 방법이 세워치기를 친다면 그 방법이 나에게 훨씬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역회전을 너무 많이 주면 두께 실수와 득점 실수할 확률이 높으니까 역회전은 원팁 정도의 역회전만. 예를 들면 한시 방향 2팁, 역회전의 관점에서는 원팁 정도의 역회전일 텐데, 한시 방향 2팁의 역회전으로 빨간 공 왼쪽 2분의 1을 맞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도록 치면 다음 공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시 방향 2팁, 빨간 공의 왼쪽 2분의 1. 빨간 공이 이 방향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치는 게 다음 공을 이어가기가 좀더 쉽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끌어치면 좋기는 좋은데, 다음 배치가 뭐썩 좋을 것 같진 않은데, 확률적으로
어떤 게 좋을까요? 이 배치도 그렇게 확률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와도 맞으니까 저는 그냥 무회전 얇은 두께 치겠습니다.